이건 내 마음속에 연말 1등 쿠션이다 해가지고 색조합이 기가 막힌 팔레트입니다. 현실로 그동안 찾고 있었던 유목민들이라면 얘 이제 내 다음 희생이야. 이게 밀착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치. 마마 간다. 나 가요대전 가야 돼. 모공 숙제 쇼. 얘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계속 돈 줄라요. 안녕하세요, 미우들. 재미입니다. 이번에 첫눈 온 거 다들 보셨죠?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급 추워진 이 계절만큼 2024 연말이 벌써 이렇게 훅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또 오늘은 이 제이미가 2024년 올영 살말 컨텐츠를 연말 맞이 신상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대되셨나요? 네! 이제 또 올영 세일을 하고 있고요. 저 제이미 올영에서 얼마를 태웠는지 몰라. 오늘 제가 신상 색조 위주로 막 쓸어왔는데 우리 미우들 오늘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밀리랑 헬로키티랑 콜라보한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 심장을 그냥 뿌셔뿌셔한 제품이거든요. 헤어핀이랑 퍼프 두 개, 브러쉬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 헬로키티 헤어핀은 사실 우리 딸랑구가 보면 내가 바로 뺏길 것 같아서 살짝 숨겨두고 내가 쓰려 그래. 저는 오늘 이 헬로키티 헤어핀 사용해서 고정하고 메이크업을 시작해야겠어.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도 싫어서. 총 4개가 들어가 있고요. 한 개는 막대 같은 일자 형태 실버핀이고 나머지는 키티가 싹 박혀있는 삼각 집게 형태 모양의 실버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얘가 짱짱해 보이는데 흘러내린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잘 찝힌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 키티 나가리? 키티 머리가 좀 무거우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점은 머리에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버핀이에요. 화장솜 조그만 거를 머리에 이렇게 같이 끼시면은 집게핀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키티가 이렇게 본드로 그냥 싹 붙여진. 그럼 내가 DIY 해도 되지 않나? 악마의 속삭임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바이브? 죄송합니다, 필리밀리. 퍼프는 조금 칭찬할 만합니다. 둘 다 하트 모양이긴 한데 무늬가 달라. 윙크팡팡은 키트 표정들 위주예요. 키치팡팡은 키티 안경 쓴 얼굴이랑 머리핀. 얘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일반인 코스프레 할 수 있는 그런 퍼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필리밀리 팡팡 쿠션이랑 퍼프 재질은 똑같은데요. 모양이 달라요. 적당한 두께감에 보들보들하면서 탄성은 좀 있는 편이라 글로우 쿠션, 세미매트 쿠션 뭐 다 바르기 좋은 그런 쿠션 퍼프입니다. 엣지 부분으로 코 옆에 이렇게 터치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눈 옆이나 눈 아래 이렇게 세밀한 부분 있죠? 이거 터치하기가 굉장히 좋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콜라보 브러쉬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저통 바이브? 브러쉬가 기존 거랑 다르게 이렇게 핑크예요, 핑크. 이거 브러쉬 세트 사면서 키링을 받았어요. 이 키링이 실버고 하트에 이렇게 음각도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기존 거와 품질, 제품력 이런 건 다 똑같더라도 오타쿠의 심장을 흔들게 하는 그런 콜라보 제품이잖아요, 한정판. 그냥 예뻐서 사는 것 같아. 기존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브러쉬 세트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안 사도 되실 것 같아요. 이 퍼프 같은 경우에는요, 퍼프 모양 자체가 여기저기 쓰기 너무 좋고요. 내가 쿠션 쓰다가 이 퍼프 잃어버려도 얘로 채워넣기 굉장히 좋거든요. 약간 퍼프는 추천.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바닐라코 올데이 프랩 하이드로 UV 세럼 베이스입니다. 제형 같은 경우엔 엄청 촉촉하고 흘러내리는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베이스 제형입니다. SPF 지수도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해주고 나서 선크림 겸용 베이스 제품으로 사용해주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발라보니까 피부에 싹 매겨드는 게 막 겉도는 느낌도 없고 일단 괜찮거든요. 그리고 싹 발리자마자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깊은 보습감을 주는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수분 베이스 딱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고요. 수부지 분들, 건성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만족할 정도의 그런 제형입니다. 톤업 효과는 없고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피부를 딱 촉촉하게 수분 결광 베이스를 딱 만들어주는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는 디어에이 퍼스널 싱글 컨실러인데요. 컬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이어 이렇게 껴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하나씩 개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컨실러입니다. 고만한 님과 공동 개발한 컨실러인데 벌써 랭킹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총 8가지 컬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호기심 핑 제임이라서 다 샀어요. 이게 신기한 게 옆에 보면 홈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색깔만 딱
몇 가지 사가지고 DIY처럼 나만의 팔레트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단점이 뭔 줄 알아? 뚜껑 열기가 조금 빡세. 1호는 제일 밝은 톤의 뉴트럴 아이보리 컬러로 17호부터 20호 추천. 2호 베이지는 21호부터 23호가 쓸만해요.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예요. 3호는 차분한 미디엄 베이지 컬러예요. 이거 어두운 잡티 가리기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과는 그리고 좀 다르게 매트하거든요, 제형이. 그래서 좀 트러블 가리기에 좋은 것 같아요. 4호는 뉴트럴한 애쉬 브라운으로 음영 넣어주기 좋은 그림자 컬러예요. 5호는 피치 컬러라서 그 칙칙한 다크나 입 주변 컬러 가리기 좋습니다. 6호는 뿔그리한 홍조나 트러블 부분 넓게 커버해주기 좋고요. 7호는 꺼진 부위 볼륨감 살리거나 푸른 부위 살리기 좋습니다. 8호는 노랗고 어두컴컴한 부위 보정하기 좋은 블루 컬러예요. 쫀쫀하게 밀착되는 고커버 텍스처입니다. 컬러마다 좀 제형이 달라요. 특히나 이런 컬러감이 있는 컨실러들은 베이지 컨실러들보다는 살짝 끼기 쉽다라는 정도?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도 이 컨실러 전체적으로 발림성이 좋은 편에 속하는 컨실러입니다. 제가 사실 디어에이 조약돌 컨실러 아시죠? 발림성이 좋아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컨실러 그동안 찾고 있었던 유목민들이라면 완전 추천! 피치 퍼프로 다크를 여기 왼쪽만 싹 가려볼게. 살짝 라이트한 피치거든요. 되게 얇게 발려요. 저샘 컨실러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발리고요. 크리미합니다. 제가 그동안 건성분들한테 다크서클 커버용으로 추천했던 그 나트라이 컨실러보다는 훨씬 더 고정력이 있다. 호불호 없을 것 같고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션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랭킹템에 없는 신박한 아이템을 보여드리자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토니모리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입니다. 이거 진짜 지금 제 최애 쿠션이에요. 이건 내 마음속에 연말 1등 쿠션이다 해가지고 지금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퍼프는 겉은 벨벳으로 되어 있는데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쿠션 퍼프입니다. 그리고 엄청 얇습니다. 쫀쫀하고 통통한 느낌은 전혀 없다. 메쉬한 쿠션이어서 사실상 그동안 메쉬한 쿠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 있죠? 그랬던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 장점이 뭐냐 하면 이 옆에 뚜껑 안쪽에 양 조절할 수 있는 그 까끌까끌한 면이 있어요. 퍼프에 쿠션을 묻힌 다음에 덜어내주시면은 우리가 좀 베이스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쫀쫀하게 쩝쩝쩝쩝 잘 달라붙고요. 얇게 발리는데 되게 촉촉하게 잘 발려요. 피부 결광을 잘 살려주면서 잘 발리고 부드럽게 발리는데 깐달걀처럼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피부에 텁텁한 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리고 이거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두껍게 발리는 쿠션은 아니다 보니까 진짜 너무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요 정도면 진짜 잘 되는 커버 쿠션이에요. 블로거분 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나도 사봤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올영 랭킹템이 아닌 거야. 내가 그 블로거 그분한테 가스라이팅 나간 거야. 제가 이거를 진짜 시험 삼아서 2주 내내 써봤거든요. 난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써본 적도 있었어, 진짜로.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얘는 지속력이 좋았어. 아니 어떤 백화점 쿠션들 파운데이션 다 이길 만한 쿠션이라니까, 얘는? 물론 이거는 세미매트 쿠션이라서 건성 김미연들은 부러워할 쿠션입니다. 촉촉하게 편안하게 발리다가도 마무리감이 싹 보송해지거든? 발리고 나서 속당김이 전혀 없습니다. 피부 진짜 좋아 보입니다. 아 근데 솔직 핑 제이미 한마디 하자면 이 쿠션은 수정 화장 용 쿠션으로는 별로예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그 자빈드 서울 쿠션 있죠? 모든 베이스를 다 아우르는 자비로운 쿠션인 느낌이잖아. 얘는 살짝 좀 저항 있는 쿠션이거든요? 자아가 좀 강해. 수정 화장용으로 쓰면. 물론 이 쿠션으로 베이스 하시고 얘로 같이 수정 화장할 때는 괜찮은데 이 베이스 하시고 파우더 막 얹은 다음에 얘를 또 올리면은 살짝 뭉칠 때가 있더라고. 그거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러셔 타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블러셔는 바로 이 프레시안의 블러셔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나겸쌤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딱 보시면 정말 패키지가 고급스러워요. 용량도 짐승 용량입니다. 제형 같은 경우에는 매끄러운 크림같이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에요. 수분감이 아주 낭낭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컬러는 퍼지입니다. 퍼지는 살짝 밝은 느낌의 핑크 한두 방울 들어간 코랄 컬러인데 이게 굉장히 연어색에 가까워서 다크서클 커버할 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샤인 컬러는 살짝 오렌지빛이 들어간 코랄 컬러인데 생각보다 양 조절해서 바르면 그렇게 엄하지 않습니다. 해시 스마일 컬러는 나는 웜쿨 말고 살짝 미지근한 톤이 좋다 하면 아무따 이 컬러입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예쁜 컬러더라고요. 미스 치버스는 화사하고 뽀얗
포용한 라벤더 컬러로 여쿨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라이트 톤들이 좋아할 컬러입니다. 어도러블은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컬러예요. 핑크와 라벤더가 적절히 섞인 딸기 우유 컬러입니다. 치키 컬러는 특히 뮤트 톤한테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는 장미 컬러예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써보지 하다가 후기가 좀 많은 편인 퍼지랑 헬시 스마일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흰기가 돌면 컬러가 안 봤거든요. 뱉어낸단 말이야 내 얼굴이. 근데 와, 이 컬러는요 오히려 내 피부톤에 녹아드는 느낌이다. 오히려 컨실러 바르는 느낌이에요. 이 퍼지 컬러를 올려주고 내 얼굴이 뱉어냈던 그런 뮤트한 베이지한 그런 블러셔를 발라주면은 좀 더 뽀용하고 예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것 같지도 않네. 두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하시면은 피치 컬러가 살짝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쩝쩝쩝쩝 누르는 대로 컬러가 그냥 쩝쩝쩝 잘 달라붙고요. 베이스 까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맑게 되게 컬러 표현이 잘 되는 느낌? 그럼 이제 헬시 스마일 한번 발라볼게요. 얘는 조금 더 채도가 딱 보이죠? 일단 둘 다 좀 저한테 뽀용하게 연출되는 편이긴 한데 헬시 스마일이 조금 더 핑키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얘 두 번 바른 게 얘 같아요. 제 피부톤에 올리니까 여기는 살짝 되게 힘 빠진 피치, 코랄, 핑크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살짝 더 자신감 있는 피치, 핑크, 코랄 이런 느낌입니다. 요 퍼지 같은 경우에는요 13호, 밝은 21호 분들이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고요. 밝은 라이트한 거 얼굴에 바르면 얼굴에 뜰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헬시 스마일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퍼플색 파우더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라네즈 네오 토너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얘가 보라색 컬러의 파우더인데 입자가 정말 고와요. 전체적으로 눌러주시면 퍼프에 고루 찍히는데요 한쪽만 누르거나 잘못 누르면 응? 그 술자리 성공템에서 썼던 미유 추천템인 캔메이크 컬러 파우더랑 키피터치 그 퍼플 색깔 파우더도 되게 잘 쓴단 말이야. 근데 라네즈 파우더는 사실 처음 써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루 찍어서 눌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모공을 싹 잡아주고 지속력도 꽤 오래가는 편에 속하는 파우더입니다. 이게 그냥 싹 이거 보이시죠? 모공 삭제 쇼. 건조하지도 않아요. 그동안 제가 썼던 보라색 파우더들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편에 속하는 보라색 파우더인 것 같아요. 캔메이크 파우더가 얘보다는 조금 더 팍 화사해지는 편이고요. 킵인터치 파우더는 얘보다 조금 더 확 퍼플색이 티나는 편이에요. 그 보라색깔 파우더 쓰면서 난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한테는 요 라네즈가 괜찮겠네요. 자 여러분 신상 오프라 따끈따끈한 블러셔예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요 얘가 블러셔고 얘가 하이라이터예요. 케이스가 똑같아.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단단한 블러셔 제형입니다. 매트 블러셔예요. 저는 블러셔 알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딱 봤을 때는 좀 엄하잖아요. 얼굴에 올리면 좀 맑게 발색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핑크,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는 겨쿨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플럼 한 방울 들어간 핑크. 벨리니는 특이하게 음각이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한 피치 코랄이라 봄이 생각나는 컬러입니다. 봄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카멜레온은 살짝 톤 다운된 구운 피치 컬러입니다. 웜톤에게 찰떡일 것 같고요. 참은 이것도 웜톤 컬러예요. 오렌지빛 한 방울 들어간 베이지 피치 컬러입니다. 캔디 애플은 살짝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쓸 것 같은 그런 자몽 코랄 느낌 있죠? 그리고 핑크 세티는 굉장히 엄해 보이지만 막상 발색하면 맑은 핑크 컬러예요. 되게 신기해요. 육안으로 봤을 땐 여쿨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로즈는 살짝 따뜻한 베이지 피치 느낌이에요. 그나마 얘가 제일 한국 웜톤 느낌이에요. 모든 컬러가 국내 선호도보다는 외국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살짝 아까 올려둔 컬러를 조금 없애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캔디 애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고구마 아시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다들 조심하라고 다들 조심해! 나 좀 무서우니까 흐물흐물한 자아 없는 블러셔 브러쉬로 해볼게요. 얘 이쁘다. 로즈 이쁘죠? 여기가 캔디 애플, 여기가 로즈입니다. 이 컬러를 이 로즈 위에다가 살짝 앞쪽에만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 조금 더 핑키쉬해지고 예쁠 것 같아. 레이어링 하니까 되게 예쁘죠? 상세 페이지와는 다르게 색감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를 하시거나 좀 많은 후기를 보고 사셔야 되는 게 좀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미유 댓글 보고 구매한 신상 팔레트 딘토의 신상 블러 피니쉬 섀도우 존 루터롱입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한 채도감의 무펄 로지 브라운 컬러의 팔레트예요. 이 색조합이 기가 막힌 팔레트입니다. 이게 웜할 것 같은 팔레트인데
아니고 눈에 막상 올리면 라이트하지 않고요. 너무 뽀용하지도 않고 너무 누르렁하지 않고요. 쿨톤들이 울먹 도와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근데 가루날림이 살짝 좀 있음. 일단 요 컬러. 요 컬러는 오히려 좀 쿨톤들이 쓸 법한 핑크 베이스 섀도우거든요. 핑잘봄도 딱 안을 수 있는 핑크 베이지 섀도우라 그래야 되나?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살짝 섞어요. 눈 언더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싹 이 컬러감을 넣는 거야. 그 울먹 도화 메이크업의 시작인 거지. 이 컬러는 이 컬러를 섞어요. 그 쌍꺼풀 라인에 쓱 강하게 그냥 아이라인 그려주듯이 이렇게 긁어요. 섀도우 브러쉬 같은 걸로 막 풀어요. 되게 그윽한 음영이 싹 얹어지거든요. 진짜 나 이거 주구장창 쓸 것 같아. 이거 버려퍼진 거 보이지? 얘 이제 내 다음 희생양이야. 자, 이제 애교살 음영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제 신상 하나 등장하십니다. 컬러그램이랑 누누씨랑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펜라이너예요. 붓펜라이너. 색상은 살짝 물 빠진 브라운에 핑크 딱 몇 방울 떨어뜨린 컬러예요. 제가 잘 쓰는 키스미 아이라이너랑 딱 비교해보시면은 키스미가 살짝 모브 브라운 핑크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육안으로 봐야지 딱 아실 수 있습니다. 눈에 올렸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솔직히 나도 얘로 환승할 것 같아. 쌍꺼풀 라인 이렇게 연장해줄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눈이 또 이렇게 길어 보인다니까? 쌩얼 사기칠 때 이런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요거 제가 써봤는데 지속력도 키스미 아이라이너 똑같아요. 오히려 얘가 더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요 존 루터롱 살짝 다시 사용해가지고 아니 요 아이라인 뒤에 그리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음영 살짝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삼각존 음영 넣어줍니다. 넓게. 그러면 이제 요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 컬러로 그냥 딱 뉴트럴하게 잘 뽑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컬러들과 되게 잘 맞아요. 싹 아이라인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까마귀라면 무조건 사야 하는 팔레트. 데이지크의 신상 팔레트. 스테디 나이트. 하나는 문라이트, 하나는 오로라입니다. 문라이트는 웜톤 저격 펄들로 되어 있는데 밝은 화이트에 핑크랑 골드 펄, 베이지 펄에 화이트 핑크 펄, 코랄에 골드 펄, 브라운 펄에 골드 펄. 오로라는요, 쿨톤 저격 펄들로 되어 있는데 핑크랑 퍼플 펄, 베이지에 실버 펄, 연보라에 퍼플 블루 펄, 살짝 밝은 라벤더 펄에 실버 퍼플 화이트 펄로 이렇게 복잡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는 살짝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거든요. 착 발색을 하잖아? 바세린 각마냥 영롱하게 펄 입자가 있는 편인데도 가루날림이 적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얘를 쓰고 마른 휴지로 싹 닦아봤거든요. 이게 밀착력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 이 컬러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어머 너무 핫해. 어떡하지? 저 택시 불러서 어디 좀 갔다 올게. 글리터 쳐돌이다? 나 지금 연말에 약속 많다 하시면 빨리 사는 게 그냥 댕이득입니다. 마마 간다. 나 가요대전 가야 돼. 요거 화이트 펄은 눈 앞머리에 찍어봐야 되나? 오 너무 예쁘다. 홀리데이로 잘 만드셨습니다, 이 펄은. 자, 이제 그리고 언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디어달리아 섀도우 스틱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는 멜로우 핑크, 코튼베리, 그리고 샴페인 바닐라, 애프리코 피치 이렇게 네 가지 컬러 골고루 샀는데 제형이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그래서 발림성이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지속력이 조금 아쉬워. 강렬한 펄감이라기보다는 은은한 펄감이 있어서 글리터 입자가 크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어달리아 스틱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코튼베리 컬러는 핑크 컬러지만 웜쿨 딱히 안 탈 것 같은 컬러입니다. 애프리코 피치 같은 경우엔 뽀용한 피치 컬러로 봄웜 저격 컬러입니다. 멜로우 핑크는 기존 코튼베리 컬러보다 연한 핑크 컬러라 애교살 밝혀주기 좋은 컬러예요. 샴페인 바닐라는 딱 무난한 샴페인 피치 컬러라 호불호 안 탈 것 같은 컬러라 그래야 되나? 멜로우 핑크 컬러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바르면 눈이 싹 올라오죠. 무난한 샴페인 바닐라 컬러를 한번 싹 얹어볼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샴페인 바닐라랑 코튼베리는 좀 더 펄감이 있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존재감 있는 걸 원하신다 이러면은 이 두 가지 호수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투쿨포스쿨에서 또 다른 아트클래스 펜슬 신상이 나왔는데 아이글리치입니다. 프로타주 펜슬 증정 기획으로 나왔다가 이거 요청이 쏟아져서 이제 진짜 본품으로 나온 신상입니다. 프로타주 펜슬이 눈에 썼을 때 사각사각한 느낌이라면 얘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뚜껑 닫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이미처럼 됩니다. 버블리 엔젤은 연핑크 베이스지만 골드 오팔 펄이 들어가 있어요. 웜한 살구 느낌? 그래도 색상 자체가 진한 느낌 아니라 굳이 웜쿨 타지 않음? 피치 스파클링은 피치의 핑크 몇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에요. 샴페인 피치 느낌이라서 봄웜 추천. 허니 오르츠는 골드에 오렌지 한두 방울 정도? 다른 것보다 펄 입자가 좀 큰 편이라 가장 화려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리에이드는 야 이거는 화려한 느낌이라서 핑크빔 빡
쿨톤 분들 완전 추천. 밀키소다는요, 퍼플에 블루기가 싹 돌아요. 그래서 진짜 극쿨톤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컬러입니다. 겨울에 너무 잘 어울려. 여기 눈 밑에다가 베리에이드 컬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머리 아프셔요, 진짜. 예쁘세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투쿨 계속 돈 줄라요. 자, 이제 투쿨 포스쿨 스머징 트임 라이너도 있습니다. 두 컬러가 신상 컬러고요. 멜로우 컬러는 살짝 붉은 로즈 브라운 컬러고요. 웜톤 분들이 미트임 컬러 하기 너무 좋은 컬러로 잘 뽑혔고, 그리고 포쉬 이 컬러가 제 픽인데 멜로우보다 좀 더 핑크기가 싹 돌아요. 기존에 있는 쿨톤용 미트임 컬러보다 좀 더 뽀용해서 쿨톤 분들이 좀 더 맑게 울먹 미트임 메이크업하기 좋은 컬러로 잘 뽑혔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얇은 브러쉬가 있어요. 스머징 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는 오늘 포쉬 컬러 사용을 할게요. 섀도우로 미트임 뒤트임 하면 발색 잘 안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아이라이너로 미트임 뒤트임 하면 싹 색이 잘 올라오니까, 그리고 지속력도 섀도우를 할 때보다 좋으니까 이런 걸로 하기 되게 좋거든요. 섀도우로 미트임 했다 우길 수 있는 정도의 맑음이라고 해야 되나? 잘 스머징 해주면 좀 맑게 미트임 되는 느낌인 것 같아. 중명도의 브라운 컬러들 한번 이 섀도우를 블렌딩 해주시거나 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펜슬 번질 일도 없고 미트임도 살아나고, 하여간 제 꿀팁. 이거는 슬쩍 보여드리는 신상인데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입니다. 샤프를 가지고 왔고요. 이 샤프가 약간 좀 화려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 위에 글루가 붙여져 있어요. 이 끝을 잡고 떼면 이 위에 이미 속눈썹 풀이 붙여져서 나오니까 그대로 내 속눈썹 밑에다가 가져다가 대서 점막 밑에다가 붙이면은 붙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일인가?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이미 두꺼우신 분들은 속눈썹 대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뗄 때 불편해. 속눈썹이 묻더라고. 그게 좀 불편하고, 점막이 워낙 오일리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붙을 수도 있더라고요. 맞아, 장단점이 명확한 그런 속눈썹입니다. 제가 속눈썹 둘 다 붙이고 왔는데 언더는 깜빡 속눈썹입니다. 이거는 올영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언더 블랙 이기둥이고요. 아이라이너는 그냥 이렇게 우리 아까 가이드라인 뺀 대로 눈꼬리 따라서 샥 올려줘서 그려줬고요. 이제 우리가 눈썹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줄 건데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피오니 애쉬. 롬앤 문그레이 느낌보다는 핑크톤이 비치는 애쉬 핑크빛의 브로우 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엄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잖아? 그럼 핑크가 엄하다는 느낌이 안 든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사봤어. 눈썹을 싹 살려주는, 한 톤 업 시켜주는 느낌이 드는 브로우 카라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써보고 있는데 붉은기가 확실히 강하네요. 웜톤 분들이 눈썹 톤업 시켜주기 좋은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쿨톤 분들이 눈썹을 밝혀줄 용도로 사용하실 거라면 뮤드의 새로 나온 브로우 카라 1호 컬러랑 코지위트 컬러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그 조합 요즘 많이 추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인데요. 오프라입니다. 미니 하이라이터 글레이지드 도넛이랑 아웃 오브 디스 월드입니다. 사실 이 두 컬러 중 요 아웃 오브 디스 월드가 온라인 한정이에요. 나는 솔직히 자신은 없거든? 근데 좀 궁금해서 어떻게 안 사봐 이거를. 색상이 그린치 같은 초록 느낌이 아니라 팅커벨 마냥 살짝 민트빛이 비치는 그런 그린빔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린 컬러가 심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느낌? 이거 진짜 연말 파티의 각이다. 저처럼 약간 베이지 펄을 살짝 얹으시고 이 컬러를 얹으시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무난하고 이게 레이어링 되면서 이런 느낌? 아, 진짜 예쁘다. 글레이즈드 도넛은 코끝에 발라볼게요. 제가 이 컬러를 필로우토크에 비교했을 때는 필로우토크가 조금 더 핑크빛이 있는 편이고요. 처음에 오프라가 뉴트럴 컬러라고 얘기했던 서울이랑 비교하시면 얘가 훨씬 더 뽀용하고 밝은 베이지 핑크빛입니다. 쿨톤, 웜톤 너나 할 것 없이 딱 화사하게 쓰기 좋은 뉴트럴한 하이라이터고요. 오프라가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건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우리 랭킹템에서 많이들 보셨던 아이템 하나 딱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골라왔습니다. 롬앤의 슬라이드인 싱글 섀도우예요.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고 컬러 베리에이션도 너무 다양해. 다 사면 이거 파산핑 될 것 같아서 제이미 취향으로 예쁜 컬러 말아서 가지고 와봤거든? 웜톤 분들 서운해하지 마라. 미안해, 죄송합니다. 쿨톤 그리고 핑크 러버들이면 좋아할 만한 조합으로 말아봤어요. 제형은요, 가루 날림이 전혀 없고 되게 매끄럽게 발리는데 발색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가격치고. 먼저 BAG는 흰기가 도는 뽀용핑크로 여름 뮤트까지 좋아할 그런 살짝 애쉬한 느낌? 그리고 피그 휘핑은 뉴트럴 톤의 핑크 느낌이라 너무 뽀용하거나 핑크핑크가 싫다 하면 이거 딱입니다. 그리고 플레인 모카는 뉴트럴한 브라운 음영 컬러라서 코 쉐딩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영으로도 청순하게 가능. 버블리는 완전 작은 펄 입자에 은은한 핑크 느낌이라 애교살에 완전 딱! 하이라이터로도 괜찮은 느낌? 버니챗은 완전 화려한 글리터인데 핑크 베이스가 진하지 않고 실버펄이 영롱, 자연스러운 차르르광이 제대로예요. 먼지는 붉은기 없는 브라운 컬러 찾는다 하면 요 컬러 딱입니다. 아이라인 풀어주기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삼각존 음영 넣기도 애교살 그리기도 좋습니다. 여러모로 쓰이기도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잘 말아왔다 싶더라고. 올영에서 롬앤 지금 고민하시는 핑크러버 여쿨분들이시라면 좀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립펜슬을 사용해 줄 건데요. 플럼피즈 오버립펜슬. 총 컬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쿨링 볼륨은 쿨톤 분들 그리고 핑크 러버 분들이 딱 사용하기 좋은 중명도, 중채도의 핑크 컬러. 워밍 볼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뽀용한 코랄 오렌지의 봄 웜톤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입니다. 로즈 볼륨 같은 경우에는 딱 입술 컬러의 찰떡일 MLBB 컬러의 립펜슬이고, 베이지 볼륨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은은하고 정말 예쁜 컬러거든요. 누드 립과 진짜 찰떡인데 뽀용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음영 넣어주기도 괜찮아요. 이 네 가지 컬러들이 굉장히 잘 뽑혔는데 얘가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살짝 플럼핑 효과를 넣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진짜 플럼퍼 효과보다는 저는 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점이 딱 세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속력이 너무 괜찮은 립펜슬이에요. 일단 이렇게 펜슬이 얇아서 정교하게 립 메이크업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느껴지지 않는 플럼핑 효과라고 하면은 뭐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이렇게 스펀지 팁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을 이 스펀지 팁으로 해줄 수 있는데, 또 네 번째로 뭔 줄 알아요? 뒤에 펜슬 깎기도 들어가 있어. 랭킹템인 이유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네이밍! 네이밍의 하트 립 틴트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귀여우시고요. 순무같이 생기셨어요. 아기 순무. 10가지여서 인서트 찍기 더럽게 힘들어. 양 조절을 쉽게 하라고 이렇게 실리콘 팁으로 나왔거든요. 스파츌라처럼 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신박하게. 근데 익숙해지기는 좀 쉽지 않은 느낌? 제형은 토니모리 워터풀 버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니모리 워터풀 틴트가 조금 더 매끄럽게 잘 발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쁘고요. 오브제 같고 진짜 패키지 미쳤거든요. 근데 이거 열고 닫기가 너무 불편하고 진짜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 쓰면서. 누아는 뉴트럴한 원핑크에 코랄 한 방울 미지근 톤. 극쿨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플로이드는 코랄인데 핑크 한 방울 들어간 미지근 톤이에요. 힙노틱은 뮤트하면서도 살짝 톤다운된 차분한 핑크 컬러라 요즘 같은 날씨에 예쁠 컬러입니다. 첼로는 제픽이에요. 살짝 푸른빛이 도는 핑크 로즈 컬러로 뉴트럴하면서도 되게 예쁩니다. 도즈는 이게 누디 베이지보단 살짝 차분한 로즈 베이지 느낌이 좀 더 나는 그런 예쁜 MLBB 컬러. 루는 살구 베이지 컬러에 코랄기가 살짝 도는 컬러로 보안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은 컬러입니다. 알레시스는 가을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채도 빠진 뮤트한 코랄 브릭 컬러로 분위기 미친 컬러입니다. 범프는 오렌지빛 한 방울 들어간 애플 코랄 컬러. 포입에는 푸시아빛이 느껴지는 핑크 컬러로 여쿨라 정석. 크레이브는 살짝 채도 높은 플럼빛이 한두 방울 들어간 핑크 컬러예요. 겨쿨분들 이거 너무 좋아하실 듯 합니다. 쉘론 컬러 발라볼게요. 매트하게 샥 발리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입술에 스며들면서 되게 얇게 발리는 이런 매트 틴트입니다. 근데 입술에 저는 무거운 느낌은 없는 게 장점이에요. 그거는 인정. 제가 이거를 손에 발랐다가 다 한번 싹 지워봤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따 핑크 아니고 딱 착색이 그 색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틴트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상템입니다. 코랄에이즈 글로우 락젤리 틴트고요. 얘가 지금 올영 랭킹 틴트 탑티어입니다. 발리자마자 그냥 와, 주름에 사이사이 들어가는 요 제형도 제형이지만 마지막에 이 광감이 그냥 미칠 광입니다. 살에 코팅되는 요 느낌이 질감 자체가 너무 잘 만든 글로우 틴트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컬러는 총 10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좋아하는 좀 중명도, 중채도의 핑크 컬러는 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웜톤 컬러에 좀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페탈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요 정도만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눈화장이 진행하죠. 사실 쉘론 발랐을 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우리 뮤들 오늘 영업당하신 아이템 있으셨다면 왼손, 없으셨다면 오른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좀 그래도 너무 이건
좀 불호다 싶은 제품이 없었어가지고 만족스럽게 잘 찍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살이다 싶었던 제품은 있었습니다. 기어에이 컨실러 요거는 진짜 무조건 살, 섀도우, 존 루터룸 요거 두 개는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아니 쿠션도 사실 쿠션은 좀 호불호가 많이 원래 갈리는 제품이라 살짝 3위 정도?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싶은 제품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영상 한번 복습해보세요. 티가 날 거예요. 아무튼 말 많은 제이미 감당하시느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컨텐츠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2025년에도 또 만나고 남은 2024년도에도 인사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뮤들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사랑해요. 안녕.